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6번서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나침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46번서부터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복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는요. 계속 이게 20문제를 볼 적에 제 5문제씩 가면은 5문제를 보고 그 다음 날엔 또 5문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거 5문제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가는 문제를 보는데, 이게 이제 2회에 걸치면 2회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3회차 때는 다시 5문제가 플러스 되기도 10문제 하고 또 다시 5문제를 새롭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는 자격증 공부나 어떤 공부에 있어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은 지속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지겹도록 봐야 되고, 보기 싫을 정도로 보고 나서도 한두 번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거든요. 이 공부 방법을 익히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공부를 할 적에도 이제 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도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공부에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사실 이제 자격증 공부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전기를 처음 배울 적에 어려웠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본 사람만이 이제 전기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있다고 해서 다 전기 엔지니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 뭐 엔지니어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잘 알지 못하면은 가서 전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훅갈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적에 제대로 배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반복을 하고 46번서부터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보호를 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과전류 계전기. 이게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압으로 물었다 그러면은 과전압 계전기, 차를 물었다 전류차 그러면 차동 계전기, 비율을 물었다 비류에 대한 차 그러면은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보고 좀 고민을 지문을 보고 문제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못 나와요. 전류차, 차동 계전기, 비율, 비율 차동 계전기, 전류, 과전류 계전기, 전압, 과전압 계전기. 이렇게밖에 지문을 보고서 이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좀 문제가 바뀌더라도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42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최소 몇 개소인가? 답은 2번이죠. 이게 43번. 계기형 변류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답은 CT. 4번. 44번. 고압 전선로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답은 4번. ZCT. 4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4번, 1.8m. 46번, 이번 시간 문제예요. 문제 해설. 46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는? 절연 저항 나왔다. 그럼 메가예요. 접지 저항 나왔다. 어스테스터. 그러니까 접지 저항은 종류가 많아요. 어스테스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콜라우시 브릿지로 물어보는 게 있고, 접지 저항계로 물어보는 게 있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3정권법이나 4정권법도 접지장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거는 절연저항이다. 매거는 절연저항, 접지저항은 어스테스터. 그래서 여기서는 절연저항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 매거가 됩니다. 47번. 아, 여기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초에 15년도인가 16년도 초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그 문제를 봐주셔도 되고, 원래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절연저항 측정계는 전기기구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하는 거고 매거라고 부른다. 검류계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 아주 낮은 전류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검정기와는 다르다. 제가 이거 한번 잘못 설명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다음 전력계는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교류의 전압 전류계는 교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콜라우시 브릿지는 휘트스톤 일정의 휘트스톤 브릿지 그 일종으로 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에 사용된다. 콜라우시 브릿지는 접지저항계는 어스 테스터. 그 외에도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 위너의 3정거법과 4정거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수 없이. 47번.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이게 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 물어봤잖아요. 지지물로 물어보는 게 있고 지선으로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지지물로 물어봤으면은 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 물어봤으면은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가 돼요. 근데 철탁 관련돼서 나왔다. 그러면 1.33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지선에 대한 그 안전율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2.5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암기하세요. 안전요 관련 문제. 안전요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가공전설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331.7 해갖고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0 이상이다. 철탑이 나왔다. 그러면 1.33이 되는 거고요. 2번.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331.11 해갖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이 경우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K 유턴으로 한다.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인 금속선을 사용한다. 도로를 횡단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선 5m 이상으로 한다.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연체 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녹금을 한다. 요것 다 나와, 보기로 요거 틀린 거 고르는 거 나와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절연전선으로 가설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답은 2번이죠. 전선 피막기. 이게 뭐냐면요. 얘는 지금 전선 피막기, 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사진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가 열려요. 그러면 전선을 여기 안에다 넣고, 얘를 이제 제끼고 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이게 피복이 벗겨지면서 도체가 딱 튀어나와요. 그게 말려가지고 튀어서 나와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으로 개발돼가지고 이제 전선 회사 있잖아요. LS 선전이나 가온전선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도체 상태에서 전동을 그 후크를 이용해서 제끼고 열고 해갖고 넣은 다음에 그거를 전동으로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피복이 탈피가 돼요. 그래갖고 도체만 딱 나오게 돼요.
전선이라기보다 이제 케이블이라는 거를 쓰는 게 맞겠죠. 케이블. 전선은 우리가 이제 그 와이어 스트리퍼로 우리가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중간에 전선이 이게 활성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붕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제 써가지고 해요. 그래서 중간도 자를 수가 있어요. 와이어 스트리퍼도 물론 얇은 전선을 중간을 잘라서 할 수는 있지만은, 얘는 이제 케이블을 이제 쓰는 거예요. 케이블. 그 다음에 그 전선 피막기는 우리가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굵기도 굵어요. 그래서 이 굵기에 따라서 여기 안에 보이는 구멍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케이블 말단에 우리가 터미널 러그를 연결하거나 어딘가에 이제 접속을 할 거잖아요. 물릴 거잖아요. 슬립에 묶이든지. 그러면 그 저렴 인슐레이터랑 그다음에 외피 이를 우리가 이제 벗겨 이제 자켓을 우리가 벗겨야 될 적에 전선 피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별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단말 작업을 할 적에 전선 피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 벗겨놓고 꽂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벗기고 한쪽에서는 터미널 러그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꽂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기공사 하시다 보면. 그리고 실제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자 커버는 이제 그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듣는 거고, 데드엔드 커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케이블 양쪽에 얘도 이제 결론은 안에 있는 애자와 이제 접속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를 씌워서 커버를 씌워서 이제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송전선로 이렇게 가다 보면 씌워져 있는 데도 있고 안 씌워져 있는 데도 있는데 씌워져 있는 데가 적죠. 안 씌워진 데가 더 많다는 거죠. 데드엔드 커버.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런 것들은 나와도 제가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전선 피박기는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전기기능에서 딸 적에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데드엔드 커버도 없었고 애자 커버도 없었어요. 와이어 통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찾아도 안 나와요. 와이어 통은 와이어 이제 작업하고 나서 칩이 생기는데 그걸 담는 통인지 뭔지 이런 용어는 사실 없어요. 이런 거는 보기로 내면 안 돼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9번. 단선의 굵기가 6mm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 방법은 6mm 스퀘어 이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접속이죠. 10mm 스퀘어 이상은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 그 다음에 직고리 접속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풀박스나 안에 이제 우리가 직고리 접속을 하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전원 테이블 감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 패키지로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은 예, 직고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와이어 커넥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접속을 물어볼 수도 있고 브리타니아 접속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슬리브 접속 문제도 많아요. 직선과 분기 접속, 분기를 할때 쓰는 거는 슬리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내용은 지금 다 다뤄졌어요. 지금까지 15년도부터 오면서 차근차근 오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6mm이기 때문에 트위스트 접속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비닐 외장 케이블 왔다. 비닐 나왔잖아요. 그럼 VV밖에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1번서부터 문제풀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